그 실제로 바싱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쪼웨나는 그 왕웨일리가 부른 경찰들에 의해 어디론가 잡혀갔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제일 답답했었는데 대체 놈들을 어느 곳에다 잡아가뒀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부터 뛰어야 할지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서수무책으로 두 달 동안이나 흘렀었고 왜 나는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쩌후스라는 건달이 이 외난이 아지트로 찾아왔었는데 어이 니네 외난이 이 형제들이야? 하고요. 네 이놈들은 비록 옷은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그 눈동자와 분위기는 웬만큼 살벌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닙니다. 내는 그냥 이 모텔에서 이 청소나 해주는 사람이고요. 이쪽이 이분이 바로 외난 형님이 이 형제 분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분하고 얘기하세요. 아 그럼 내는 이제 저 아래층을 청소하러 내려가 볼까나? 류수왕 이놈은 다짜고짜 링한 창을 가리키면서 웬나 1단이라 하고는 요 자신은 쏙 빠져나오는 거였었는데 저런 빌어먹은 강아지 같은 놈 봤나 저거? 링한 창은 속으로는 개고소고하고 욕해 대지만 어떡합니까? 이제 도망을 치고 싶어도 어딘도 없겠는데요. 왜난 왜요? 뭐 무슨 일인데? 누구신데 이 웬날 찾은 게요? 그러자 쩌후스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야 두려워 말고 내는 외난과 그 감옥에서부터 이어진 끈끈한 의형제 사이다. 무슨 일인데 외난한테 대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에? 아이고 그제야 링한창은 한시름을 놓고는 이리 경과를 쭉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 왕웨일이라는 놈이 경찰을 찾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놈을 찾아가면 되겠네. 뭐 가자 기라내를 해라. 그러자 리한창은 이 뒤통수를 쓱쓱 긁는데 저는 놈들 주소를 모르고요. 그 아까 먼저 나간 류수왕이란 놈이 그 놈이 알고 있습니다. 응? 그러자 쩌후스는 갸웃하는데 아까 그 놈은 너희네 의형제가 아니라며 청소를 하는 청소꾼이라며. 그제야 리한창은 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청소꾼은 개뿔이 청소꾼이요. 그놈도 우리 의형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놈이 겁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매번마다 싸움이 날까 하면 제일 먼저 꼬리를 내리거든요.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전화를 할게요. 그러다 쩌후스는 물론이고 이 그의 곁에 두 의형제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였었는데 이 바닥에 어떻게 이러한 얍삽한 놈이 다 있냐고요. 왜? 류수왕아 빨리 돌아오라. 우리를 기란내해서 그 왕웨일리한테 찾아가자. 사실 이때 류수왕 이놈은 이미 지프차를 타고 멀리로 도망을 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자 류수왕은 믿지를 못하는데 뭐야? 너 혹시 얻어 처 맞았어? 놈들한테 협박 받아서 지금 나까지 끌고 오라대? 뭐? 그러자 링한창은 이 전화기에 대고 한참 동안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있는 욕들 없는 욕들을 다 해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감옥에서 알게 된 외난이 의형제 분들이시다. 그러니 우리 빨리 가서 외난을 구하자 이놈아. 하지만 진짜야? 너 맞으려면 혼자 맞으라.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네, 류수왕이란 놈은 바로 이렇게도 의심이 많은 놈인데 결국 확인에 확인을 다 하고서야 류수왕은 다시 유턴하여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헤헤 그리면서 옆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쩌후스 스거입니까? 아이고 이거 초면이 아주 쪽팔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쩌후스는 멍해서 이놈을 바라보는데 너가 진짜로 우리 외난이 의형제 맞니? 그러자 류수왕은 예 맞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요 라고 구벅구벅 하는데 그러자 쩌후스의 곁에서 이 한 놈이 척 나서더니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 너 이놈이 의리는 어디다가 밥 말아먹었냐? 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 친구를 냅다 두고 너 혼자서 도망을 가? 너 이놈 건달 생관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청소부라고 뻥을 쳐? 아 내요 제가 눈길을 또 봤나? 네 이 쩌후스 곁에서 나서는 놈은 그의 의형제인 탕리창이었었는데 쩌후스와 함께 이 바닥에서 살아가는 놈들은 이 다들 웬만한 독종들이 아닌데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 놈들이 어떠한 놈들인지 하나하나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자 류수왕은 또 그가 제일 잘 아는 우는 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님들
좀 봐주십시오. 저는 총칼을 잡고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 경찰서의 왕누님들과 함께 이 뜨개질을 함께하는 스타일이라서 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외나 일당부터 구해내고 볼까요? 정말로 우리를 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쪽의 경찰들한테 이 돈을 얼마든지 먹여서 빼내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자 짜오프스가 얘기하는데, 아가야, 너희네가 아직 이 바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어떤 일은 말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자, 그 경찰을 불러 웬나 일당을 쳐놓은 그놈한테도 기란내 해라. 안 돼도 되게 만들어야지. 에? 안 돼도 되게 만든다고요? 사실 류수안과 링한창 같은 놈들이 언제 그 대흑사회들이 일처리를 하는 걸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류수안이 지프 차에 꿍겨 앉아서는 그 왕웰리 비토리아 오락성에 도착을 하는데, 형님들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안 올라가렵니다. 류수안 이놈은 뭐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대놓고 토끼는 거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 아이 간다고? 너가 안 가면 우리가 그놈을 어떻게 찾나? 짜오프스는 이 류수안 같은 캐릭터는 처음이라서 여러 번 당황하는데, 잡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자! 이 뒤에서 웬 새빨간 민소매 난닝구를 입은 놈이 그 류수안이 덜미는 확 쥐어서 미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뭐야? 이는 당리 장이었었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어서 딱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류수왕의 꼬라지는 그야말로 구질구질했었으며 온 힘을 다해서 뻐덕뻐덕거렸지만 꿈쩍도 안 하고 오락성의 프론트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놔봐 이거. 우리는 왕웰리 사장님을 찾으러 왔어. 하지만 말입니다. 그 프론트 직원들은 썩소를 짓는 거였었는데, 저번에 한번 오셨죠? 우리 사장님이 이제 다시 와도 볼 일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네, 류수왕이 멘트는 그냥 여기가 끝인데. 아, 안 돼? 그럼 어쩌죠? 그러자 이 뒤에 있던 쩌우후스가 한마디 하는데, 그 너희네 사장한테 전해라. 떠올리 쩌우후스도 함께 왔다고 말이다. 응? 그러자 이 프론트 직원들은 더더욱 콧방귀를 뀌는 거였었는데, 류수안과 링한창 이 두 아래 위로 잘 빼입은 놈들도 이 멘즈가 안 섰는데, 쩌우후스 이놈들은 어떻죠? 촌스럽게 빨간색 민소매 난닝구에 또 허술한 반바지, 어디 길바닥에서 대충 주워 신은 듯한 슬리퍼에 급사적 노숙자들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이 사장한테 말을 전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대충 전화를 넣어서 전해줘서 빨리 쫓아버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장님. 그 저번에 찾아왔었던 웬난 쪽에 두 분이 또 찾아오셨는데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야? 내가 볼 일이 없다고 하라 했니 안 했니? 일 제대로 안 할 거야? 아, 네. 오늘 새로운 분이 또 있어서요. 이름이 쩌우후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어 왕웰리는 전화기를 쾅 하고 끊는데, 쩌우후스는 뭔 얼어 죽을 쩌우후스야. 또 뭐 다른 놈을 데려오면 에? 뭐 뭔가 확 바뀌기라도 한다니? 잠깐만, 쩌우후스? 왕웰리는 대뜸 다시 전화를 넣는데, 혹시 그 떠올리 쩌우후스 맞냐고 한번 물어봐라. 이 프론트 직원이 맞다고 하자 이 왕웰리는 발떠덕 일어나는데, 야야, 그렇게 그냥 서있게 하지 말고 VIP룸으로 모셔라. 그 제일 좋은 차도 빨리 올리고 내 금방 뛰어 내려간다고 전해라. 기억해라. 그분들은 무조건 좋게 좋게 대답해야 된다. 알았나? 그러자 프론트 직원들은 앞에 이 노숙자 같은 놈들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자신들이 사장이 왕웰리는 지가 돈이 좀 있다고 워낙에 오만한 놈이었었는데 이놈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었으니 말입니다. 저기요 손님분들, VIP룸으로 모시라는 이 사장님이 지시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어 그들을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깥의 계단에서는 쿵쾅쿵쾅 거리는 급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왕웰리가 막 뛰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쓰거이십니까? 정말로 이 쩌우후스 쓰거 맞습니까? 이놈은 5층 계단을 달려서 내려왔는지 이 개처럼 헬레발떡거리는 거였었는데, 내가 바로 쩌우후스 맞다. 니 나를 아니? 그러다 왕웰리는 연신 굽신굽신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알다마다뇨. 떠올리에서, 아니지, 이 전체 하얼빈에서 쓰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감방에서 금방 나오셨습니까?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제가 이 당장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왕웰리는 대뜸 이 자신이 부하를 보고 3만 위엔을 준비하라고 시키는데, 사실 이때 왕웰리 곁에도 이 대성명이 부하들이 좌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주인이 이토록 긴장해야 하니 이해가 안 되는지 갸웃하는데 네이저후스는 하얼빈에서 이러한 위치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디가나 멘즈가 빵빵하게 섰었고 이 굽신굽신하였다고 합니다. 됐다! 그 돈은 됐고 내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게다. 너 혹시 경찰을 시켜서 난강 기차역에 쪼우의 난을 잡아두었니? 다 내 동생이다. 풀어줘라. 이러한 대흑사회들은 항상 이렇게 명령을 하는 어투인데 예? 그러자 말입니다. 이 맞은편의 왕웰리는 얼굴색이 급급히 안 좋아지는 거였었는데 후스 형님의 이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죠? 자, 이 돈을 받으시고 다 쓰게 되면 언제든지 이 아우를 다시 찾으세요. 하지만 그 쪼우의 난이 이래는 더 이상 상관 말아주세요. 왕웰리는 이 3만 위엔이 현금을 그 쪼우후스의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조금 가시가 선 말투로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쪼우후스의 얼굴색도 급급히 어두워지는데 그 더러운 돈은 치우고 한 가지만 대답해라. 내 동생! 풀게 안 풀게. 그러자 왕웰리는 계속해서 뜨거운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하는데 받으세요 형님. 저도 형님과 같은 대흑사회와 친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네요. 이 돈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 먼저 친하게 지내봅시다 형님에. 그러자 쪼우후스의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너 기억해라. 나 쪼우후스는 이 돈이 많다고 흐물넓적거리는 놈들과 더러워서 안 친한다. 특히 너처럼 이 야가 빠지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놈 말이다. 근데 에? 너 뭐 보니 뭘 봐? 쪼우후스는 그 왕웰리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까는 얘기를 하다가 또 다짜고짜 그의 곁에 부하놈을 보고서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허추 그러자 이 왕웰리 부하놈도 욱하는 거였었는데 보면 어째? 응? 딱 봐도 이 노숙자들 같아 보이는 놈들이 허풍은 장난 아니다. 어? 깜빵 갔다 오면 뭐? 그게 뭐 큰 벼슬이라도 되냐? 보면 어째? 뭐 한번 해보게? 그러자 이때 갑자기 웬 붉은색 옷이 휙 하고 날아가더니 그 부하놈이 배를 향해서 푹푹푹 하고 세 방을 찍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빨간색 민소매 난인구인 탕리 창이었었는데 다음부터 우리 형님과 얘기할 때는 얘를 갖춰라 알았니? 이 부하놈은 그대로 퉁 하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이어 탕리창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비수를 꽉 잡고는 이 두 손으로 앞으로 공손하게 모으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탕리창이란 놈은 그야말로 냉혈한 사수였었는데 그 쪼우후스한테만 깍듯하고 요 항상 두 손 모아서 공손한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탕리창은 왕후회를 째려보면서 언제든지 달려들 기세인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쪼우후스는 쪼우후스구나. 왕웰리는 사실 소문으로만 들어봤었지 언제 이놈들이 실력을 봤었겠습니까? 풀겠습니다 형님. 내일 당장 풀어라고 제가 전화를 넣겠습니다 형님. 왕웰리도 발따다 일어나서는 이 두 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곁에서 구경하고 있던 류수안과 링한창은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데 이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깨 쪽도 아니고 배를 향해서 쿡쿡쿡 세 번 찔러대다니. 비록 이놈들은 이 전문적인 칼잡이라서 죽을 정도로까지 안 찔렀겠지만 그 시각적인 두려움은 확실하겠는데 가자! 이어 쪼우후스 뒤를 졸졸졸졸 따라 나온 그들은 각자 흩어지는데 돌아가서 기다려라. 아마 내일쯤이면 돌아올 거야. 웬 난이 나오면 나한테 전화를 넣고 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 두 놈은 그 쪼우후스한테 90도로 척척 경례를 하는데 아이고야 살벌하라 살벌해. 이 리정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는 소문이 확실하구나 확실해. 응? 류수왕의 얘기를 듣자 링한창은 깜짝 놀랐는데 뭐? 저놈이 하빈 제일 폭군 리정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이 두 놈은 계속해서 그 멀어져가는 쪼우후스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튿날 웬 나는 과연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네 하지만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서 아직도 안 풀어주는 거였을까요? 저번에 왕웰리 이놈이 이 외난한테 총을 한방 맞고 짱쥔한테 대가리를 한번 찍혀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걸 못 봤습니까? 왕웰리 이놈도 이 웬만한 끈질길 독종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쪼우후스가 떠나자 이 왕웰리 이놈은 또 속이 싱숭생숭 해놨다고 합니다. 왜 장젠이야? 내다 왕웰리 지금 시간 되니? 괜찮으면 이 회사로 한번 오라. 어? 기다린다.
왕후 엘리는 그대도 내키지 않아서 이 그의 주위에서 그나마 제일 깡이 있는 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놈은 이름이 왕창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30대 초반으로서 한창 피가 팔팔 끓었고 도끼가 바짝 오른 신세력이었다고 합니다. 흥, 赵虎士, 네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우리랑 똑같이 이 대가리가 하나 달리고 팔이 두 개가 달린 게 아니냐고요. 이 칼로 찍으면 똑같이 시퍼런 게 들어갔다가 새빨간 거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늙어서 이 눈치만 팬들팬들 보는 성숙된 건달들보다 이 겁이 없는 새파란 놈들이 더 낫겠는데요. 이어 한 30분쯤 지나자 이 왕창첸이 부하 다섯 놈을 거느리고 눈가리를 히득히득거리며 들어오는데요. 형님, 뭡니까? 누군데요? 퍼뜩퍼뜩 얘기만 하이소. 내 또 요 부근에 요 손목 하나 잘라야 되는 비즈니스가 있어서요. 빨리 가봐야 됩니다. 네, 이 왕창첸처럼 새파란 놈들은 지금 돈이 되는 일이라면 손가락, 팔, 다리 등 가격표를 가지고 이 처리해주는 악랄한 놈들이라고 합니다. 너 혹시 그 조후스라고 아니? 네? 그러자 왕창첸은 흥칫 놀라면서 담뱃불을 끄는 거였답니다. 그 혹시 따오리의 조후스를 그럽니까? 뭐 들은 적은 있죠. 옛날에 좀 했다면서요. 어떻게 해드릴까? 에? 팔 하나? 아니면 다리 하나? 아니다 아니다. 그러한 놈들은 아예 두 다리를 다 못쓰게 이 뿜질러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 다시 복수를 못하게 아요. 이렇게도 자신이 있다고? 왕창재나 뭐 그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떠한 놈들을 경찰에 잡고 있거든? 따오후스를 보고 그 일에 관계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돼. 하차. 그러자 왕창재는 콧방귀를 뀌는데 그런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자, 20만 위엔을 모시겠습니다. 응? 그러자 왕웰리는 깜짝 놀랐는데 뭐가 20만 위엔씩이나 한다며? 아니 뭐 어디를 어떻게 뿜질러 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겁만 주는 건데. 그러자 말입니다. 왕창첸은 흡사 그 살모사 같은 예리한 눈동자로 그 왕웰리를 쏘아보면서 담배를 뻣뻣 피워대는데 피나그네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에? 어이! 내가 지금 너 따위와 놀려고 온 줄 아니? 30만 위엔이다. 너가 하든지 말든지 이 돈을 내놔야 그래야 너가 무사하다. 응? 아이고. 왕웰리는 이 혹을 때려다가 그만 하나 더 갖다 붙인 꼴이 되는데 아,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30만 위엔. 우리 30만 위엔으로 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30만 위엔이면 하얼빈에서 제일 좋은 위치, 집을 이 대서체로 구입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말입니다. 한쪽은 초스 시대부터 이 이름을 날렸었던 선배 흑사회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피가 막 끓어 넘치고 도끼가 바짝 오른 신세력 흑사회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